네, 바로 종목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도 루키를 잡아라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아,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, 오늘 시장의 흐름과는 격이 다를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2.6%의 강세를 띠면서 15,300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AS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. 특히나 이제 이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뭐 원전 관련된 이슈,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 등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우디 관련해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잘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서야 고개를 좀 틀어주면서 추세를 좀 올려주는 그러한 구간에 있죠.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긍정적인 내용들, 원전, 폐배터리, 그리고 중동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져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그대로 목표가 유지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오늘장 슈퍼로키 종목 잡는다면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의 종목은 3기 가져왔습니다. 네, 자동차 이제 부품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3기 같은 경우에 자회사 3기 EV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이 3기 EV 같은 경우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느 정도 또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마찬가지로 3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3기 같은 경우에 이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이루어내면서 IRA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거든요.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3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IRA 관련된 전기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면서 현대차 유일하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1차 협력사입니다. 이처럼 이제 이 대규모의 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이루어내고 있으면서 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굉장히 거대한 대기업들과도 어느 정도 협력 관계, 부품을 또 납품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3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캐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향 이 모멘텀을 어느 정도 이제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주가 급등이 잘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. 때문에 오늘 루키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.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. 4,650원, 손절가는 3,5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0월 말쯤이었죠. 3기가 한번 크게 한번 뛴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거의 한 3%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미국의 IRA 쪽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서 자동차 또 배터리 쪽으로 3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지금 목표가는 4,650원, 손절가 3,500원이고요. 현재가 이하에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나눠서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.